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최경아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에 이어서 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네, 네, 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카도시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작가님께서 이제 출판하신 책이 좀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 네. 네, 이제 이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쉽게 풀어주셔가지고, 네.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네. 아, 뭐, 젠더가 무엇이냐, 젠더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 뭐, 성인지가 무엇이냐, 지금 현재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잘못되게 변형돼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잘 네. 서술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책에도 정말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오늘은 책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슈들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이슈인데요, 작가님. 네. 지금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이 발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최근인데 네. 지난달 3월 25일 날 네. 우리가 이제 4.7 이제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이렇게 있는 와중에 네, 네. 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이제 이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무려 이제 18명이 이제 발의자로 올라가 있는데 네. 심상정 이제 정의당 의원 한 명 빼고 네. 나머지 다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고 더불어민주당. 여기에는 또 이제 공동 발의자가 뭐 윤미향 또 여기 보면 강민정, 뭐, 네 이수진, 네, 이수진 막 많이 있네요. 남인순, 진선미, 여기, 네 이렇게, 진선미, 예 이렇게 이제 포함해서 18명이 이제 했는데 이게 모든 국민에게 성인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21대 국회 들어서 정신이 정말 없어요. 그 필요치 않는 악법들을 네. 너무 남발해요. 이게 외국에는 의원들이 1년에 네. 법안 한 개를 낸대 대부분.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보고 또 살펴보고 네. 이것이 과연 정말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 따져보고 하는데 우리는 심심함 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올리는 이 발의자를 보면은 맨 그분이 그분. 네. 이래서 보면 저 약간 전 이해가 안 가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발의를 이렇게 자주 할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의원 평가나 어떤 자기들 의정 활동에 내가 실적? 이런 걸 했어요. 이런 실적? 거 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법 같지도 않은 법. 그러니까요. 황당법.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권인숙 네. 의원이 발의한 이제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제안의 네. 이유가 네, 네. 현재 성평등 관련 교육 중에서 양성평등 교육,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있다. 네, 네. 뭐 성매매도 있고 네, 다 네. 있다.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어. 원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네. 근데 여기서 무슨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요? 성인지 네, 네. 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네. 이거를 정말 국가적으로 한다라고 네, 네, 네.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얼마 전에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부모 리더 교육이라고 하면서 네. 성인지 길잡이 연수생 모집한다라고 네.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 이제는 이미 성인지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성인지라는 말을 몰라요. 맞아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실은 또 굉장히 그 유명한 문학 가 계시고 문학 교수를 평생 동안 글을 쓰시고 문학을 하시고 네. 장편 소설을 11편 쓰시고 네. 단편을 수십 편을 쓴 분조차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성인지가 무엇이냐? 성인지가 무슨 말이지? 그분은 도대체 내가 모르겠다. 신조. 네. 네. 여기 이제 학부모 리더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강사진들 있잖아요. 네. 강사진 보면은 벌써 이 딱 압니다. 그렇죠. 무슨 의도를 하겠다는 거지. 근데 얼마나 조건도 까다로운지 학부모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신청을 해가지고 서류 심사를 해서 별도로 이제 선발을 한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의 좀 입맛에 맞는 사람들 골라서 이거 수료시켜가지고 이분들을 또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수료를 한 다음에는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아,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데 일단은 네. 그러면은요. 작가님. 네. 네. 네.
오늘 이제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이라는 책을 모토로 저희가 이제 작가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성인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부터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 권인숙 의원의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은 지금 현재 사실 공무원들도 다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원래 하고 있어요. 원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치원, 초, 중, 고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국민이 성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것이 법안의 의도예요. 맞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엄청나게 늘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성인지 교육 지원 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산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떤 거냐 하면은 성인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을 여성가족부에서 한다. 하겠다라는 법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커리큘럼으로 사람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어린 아이부터 뭐 진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데올로기로 주입을 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국가 젠더리즘이죠. 그렇죠. 국가 젠더 이데올로기고 국가 젠더리즘이죠. 국가 젠더리즘. 네. 근데 참 우리가 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천진난만하게 소꿉장난하고 열심히 뛰어놀고 그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의 정서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또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부모님이 또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르쳐줄지도 모르고 결론적으로는 국가에서 모든 국민을 통제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겠다라는 건데 와 진짜 우리나라는요 그냥 뭐 페미니즘 나라 젠더 이데올로기 나라로 그냥 딱 낙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젠더가 성인지로 이제 말을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여성단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젠더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인 남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이라는 거죠. 맞아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출생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 내가 뭐 태어나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 나의 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별이 남과 여 두 개로 나뉘면은 이 자체가 차별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 말을 바꿔서 성인지 감수성으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다. 저는 그 감수성이라는 말도 어느 순간부터 그게 갑자기 막 이제 제가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 성교육 현장에서 이 감수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작가님.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감수성, 감수성, 감수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감수성이 무엇이냐,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잣대가 평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각 개인이 느끼는 대로 저건 저 사람은 저기서 좀 떨어지네 공감 능력이 떨어지네 그러면 감수성이 떨어진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기본 프레임도 없이 그냥 감수성 감수성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느낌인데 센스티비티잖아요. 젠더 센스티비티가 성인지 감수성인데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은 사실 뭐 느낌이라는 게 어제 느낌 오늘 느낌 다르고 다르죠. 서로가 느끼는 참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나의 또 마음가짐이죠. 그렇죠. 마음가짐인데 이것을 마치 그냥 무슨 이것이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 참 애매모호한 그런 개념이니까 다들 이제 성인지가 뭔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교육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학부모에게 성인지 뭐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 말이 나왔을 때는 되게 좋게 포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남자나 여자 이 역할의 지위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서로 관계를 이해하고 뭐 성별의 입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어떤 성차별적인 영향을
우리가 이제 골고루 이렇게 균일하게 만들어주자라는 걸로 저도 처음에 이해를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남자 여자가 아니고 지금은 작가님하고 저희가 페미니즘에서 충분히 다뤘지만 지금은 여성들만이 살아가야지 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남성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뭐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남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남성은 배제되는 성인지 감수성인 거예요. 그렇죠. 남성은. 여성만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이고 그리고 항상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여성이 차별이 만연하고 여성 혐오가 만연한 이 사회 그걸 항상 전제로 깔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제가 이제 장애인 관련돼서도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남성은 안 다뤄요, 작가님. 그래가지고 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장애 여성만 얘기했지 장애 남성은 없어요. 아예 다루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그 왜 안 다루냐, 남성도 피해자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만 얘기한다. 그러면 아니 얘기하는 것처럼 맨날 소수 얘기하지 않냐, 소수. 소수 중요하다고. 그럼 성폭력 피해자 중에 남성도 소수인데 왜 소수는 안 다루느냐. 그러면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한다. 그럼 성소수자는 왜 얘기해, 소수인데. 지금 말이 안 맞죠. 이분들은 왜 논리가 말이 안 맞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청소년도 여성 청소년. 그렇죠. 남성은 없어요. 네, 여성 청소년을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그 법이 이제 통과된 게 뭐냐면은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이제 무상으로 전 여성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이제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예전에는 전 청소년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저소득 청 여성 청소년에게 이제 거기 지급이 되었는데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한다. 그럼 남성은? 남성 청소년은? 그러니까요. 남성 청소년은 뭐 받을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 같은 어떤 그런 그 청소년이지만은 남성 청소년은 또 여기에 배제가 되어 있고 여성 청소년은 우리가 내는 국가 세금으로 생리용품을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왜 다 사주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 이번에 그렇게 법안 통과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복지라는 것은요. 사실 이 보편적 복지가 좋지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기고 정말로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정말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거를 평준화를 시키고 아니 그러면은 뭐 진짜로 뭐 이렇게 부유한 집안의 자녀라던가 예를 들면은 그럼 자기가 생리대를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경제적으로 제한이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왜 다 주냐고. 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온 나라가 이제 여성 이제 모드가 됐고 부천에는 여성 청소년 문화 센터가 따로 또 있더라고. 남성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부천에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엄마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들 있잖아요. 나도 여성이니까 여성이 뭔가 혜택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남자가 반이면 여자가 반이잖아요. 같이 혜택을 받으면 같이 받아야 되는 건데 뭐 딸만 받는다 그럼 아들은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해가지고 이런 법안들이 생기고 쉽게 날치기로 막 통과되고 이렇게 되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제 여학생들만 혜택을 받는 거죠. 남학생은 혜택을 못 받아요. 이건 좀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남성 청소년도 분명히 혜택을 골고루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양성평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라에서 이렇게 성차별을 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많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이거야 말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성인지 정책 중에서 그 성별 영향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성인지 예산도 평가가 되는데 작년에가 이제 31조 7천억. 근데 올해는 더 많아졌죠. 올해는 이제 국가 예산이 이제 대폭 늘어나면서 35조가 조금 넘었어요. 35조. 예.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전체 국가 예산이 이제 600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더 늘어나겠죠. 그 35조 가지고 뭐 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성별 영향 평가라고 하는데 이 성별 영향 평가를 하는 주체가 어디냐면은 여성 단체들이 해요. 그렇지. 여가부에서 이제 네. 그쪽 편에 있는 여성 단체들이 네, 네. 이롭게 자기네들에게 이롭게 하겠죠. 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기획 재정부가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네, 협의해서. 그게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이제 올해 그 35조에 대한 성인지 예산은 38개 중앙행정기관, 그다음에 304개 사업에 배정된다라고 네, 했는데 네, 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정말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네. 그 쓰임이 정말 적절한지는 우리가 눈을 밝히고 네. 보고 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성인지 감수성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페미니즘에 이어서 네, 네. 오는 거죠. 네, 네. 네.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한 게 이 젠더. 네, 젠더. 젠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그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서 더 발전해 나가고 네. 그 지금은 완전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할 것 없이 네. 완전히 이제 젠더리즘 시대다. 그렇죠. 사실 이거 성인지 감수성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억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억압을 받으면 안 되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런 전제로 이제 사실은 사회적 용어로 생겼다라고 네, 네,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작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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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지라는 것은 젠더 센시티비티 영어로 하면은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은 페미니스트들이 전제가 뭐냐? 여성은 억압과 차별을 받는다는 전제로 만든 그런 어떤 사회적 용어다. 사회적 용어다. 네, 이렇게 이제 젠더 센시티비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뭐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네. 이제 성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내리긴 이제, 내렸네요. 네, 네. 그거 예. 그러니까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불균형을 인지해내는 민감성이다.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왜냐면 지금 현재 일상생활 속에서 남성들이 굉장히 차별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민감성을 발휘하면 모든 청소년 그 여성들에게만 승리대를 무상 지급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말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은 또 편의대로 하시는 거군요. 네, 네, 네. 예. 항상 이 성인지도 선택적 성인지다. 선택적 성인지. 네, 남성은 배제된 네, 네, 선택적 성인지.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연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구상에 수많은 남과 여가 있는데 그렇죠. 그 어떻게 그거를 다 그 차이와 불균형과 이걸 어떻게 알아내야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성인지 어젠다가 완전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 성인지를 말하는 용어도 보면은 뭐 성인지 감수성, 네. 성인지 예산, 네. 그리고 뭐 성인지 정책, 성인지 역량 평가, 성인지 통계, 뭐 또 성별 주류와 뭐 제도 뭐 이런 그 성인지 용어가 너무 많죠. 너무나 난무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근데 이제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네. 네. 늘 이 용어를 듣다 보니까 네. 그냥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당연히 그러려니 네.